오늘은 배추 심은 지 딱 28일째입니다. 4주째예요. 그래서 2차 추비를 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니카슘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텃밭 농사지면서 사용하는 비료가 딱 요거예요. 요 한포로 NK 비료하고 입상 항산가리하고 그다음에 NK 유니카슘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지가 뜯어져 갖고서 이거 아그로슬포 봉지가 뜯어져서 여기다 담아놓은 거 딱 요거 갖고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추비는 특히 그 칼슘이 많이 들어간 거 주려고 그 유니칼슘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NK 저거 쓰진 않고 칼슘 많이 들어가 있는 유니칼슘 쓰고 있습니다. 유니칼슘에다가 그 요거 입상 황산하고 요거 이름 요거 아그로솔포 요거 조금씩 섞어 갖고 요거 1차 추비를 줄 예정입니다. 특히 그 배추가 요새 지금 비가 많이 와갖고 우리 배추도 약간 무름병 증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줄 거고 또 그 영양제도 뭐 붕사 뭐 붕소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들어 있는 거 영양제는 좀 줄 겁니다. 네, 이제 추비 주려고 배추밭으로 왔습니다. 요 배추가 딱 4주 된 배추입니다. 4주. 오, 잘 컸다. 저번에 왔을 때도 이 배추벌레들 많이 잡아주고 했는데도 그래도 막 벌레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큰 거 아니에요? 많이 먹었어요. 아. 이걸 한랭사를 재활용해서 그런가 몰라도 많이 빵꾸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왔나 봐요. 여기 쏠려갖고 이거 봐. 그죠? 이봐. 다 이게 여기가 비가 오면 여기 특히 일로 이 고랑으로 다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아까 그 유니칼슘서부터 해갖고서 항산가리서부터 여러 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요 10g짜리 아 저기를 안 가졌고 그래도 올해는 배추김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추 농사를 하면은 수확하는 게 거의 뭐 70%? 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도 밭이 조금 괜찮은가 봐요. 예,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많이 자라지 않아갖고 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조금씩 줄 겁니다. 좀 더 많이 자랐으면은 이 고랑에다가 좀 뿌려줄 텐데 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살짝살짝 파고 이렇게.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 해서 10g씩만. 아유, 참 할 일도 많아요. 뭐 하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맞아요, 농사 짓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것도. 텃밭 짓는, 텃밭 농사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겠지. 아니지. 이거는 텃밭 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군요. 이거 갖고 뭐 내가 저 뭐지? 어디 판매해서 뭐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걸 뜻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주고, 네. 주면은 배추가 좀 많이 속이 찰까요? 근데 보통 이 속 많이 차라고 이렇게 벌려준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벌려주지는 않고 그냥 냅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워낙 이렇게 주변 봐봐요. 산이 높았고 깊어서 10시에 해가 들어왔다가 한 두세 시면 해가 집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잘 자란 거예요. 땅을 일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저기 만약 임야처럼 저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 임야화된 산 저기다 농지를 사서 삽으로 다 개관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누구도 못하는 걸 해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유니칼슘 중간에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가야 이게 그 무르지 않고 탄탄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칼슘제, 그 다음에 봉사라든지 뭐 이런 영양, 각종 영양제를 또 다시 별도로 줄 겁니다. 저는 그 유튜버 보면은 영양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하는데 사실 이렇게 텃밭을 해갖고 몇 포기 안 심고 저희는 딱 60포기 심었는데 여기 조금 저쪽에 조금 그래서 60포기 심었는데 이거저거 사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아까도 봤듯이 비료 몇 개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다 그걸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뭐 몇 가지 뭐 대유 제품 몇 가지 그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모두싹 그거 빨간 거 하고 파란 거 그거 딱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주고 해서 키우는 겁니다. 뭐 좋다는 건 많은데 이거저거 다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뭐 대농들 아닌 이상은 크게 농사 짓지 않는 이상은 보통 이렇게 텃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갖고선 그냥 맞춰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요때 2차 추비 때는 칼슘이 듬뿍 들어가 있는 칼슘 유니칼슘 같은 거는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무르지 않고 그나마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다시 이제 영양제라든지 뭐 모두싹 같은 거 한번 치겠지만은 그 어제도 와갖고선 그 저쪽에 이렇게 벌레를 잡았거든요. 우와. 이거 봐요. 이 놈들, 이렇게 큰 놈들이 이 속 안에, 꼬갱이 속 안에 이렇게 똥 넣어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꼭 잡지 않으면은 이 속 안에 꼬갱이가 생장점이 다 망가져면서 이 아예 배추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꼭, 그래서 저는 뭐 여기다가 뭐 살충제라든지 뭐 뿌리지는 않아요. 그냥 만들어 쓰는 천연 살충제. 그런 거는 조금 쓰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그냥 와서 밤에 특히 이놈들은 야행성이라 밤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뒤적뒤적 해갖고선 잡아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건 통통해요. 맛있게 생겼죠? 통통합니다. 그리고 어휴, 이 봐봐요. 이놈들 이렇게 조그만했던 놈들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다. 네? 이거 그래서 꼭 잡으면은 우리같이 이렇게 조금 텃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살충제라든지 뭐 이렇게 암만
친환경 살충제를 할지라도 사실은 안 좋겠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완전 친환경 살충제 같은 경우 내가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와서 조금씩 할 때는 이렇게 벌레 같은 거 다 잡고, 그리고 이렇게 유니카슘 같은 카슘제 같은 거 좀 쳐주고 그러면은 좀 잘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초보농부 랜디개척이었습니다.